안평역에서 73번을 타고요, 소사마을 버스정류소에 하차했습니다. 오늘은 금웅산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소사마을 여기서 2km다. 세산 덜머리도 못 가는데도 2km까지는 가야 돼. 풍경 속을 이끄는 가야 돼. 아이고, 논이 염불 한다고 그래 가야지. 그러러 왔잖아. 금웅산 등산 안 해도 나는 이 코스를 하랍니다. 이 코스. 이 코스. 소사마을 입구 소산벌 375고지 405고지 금웅산 정산 514고지 중리마을로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가다 보면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산이나 자전거 타는 거나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예. 이 길로 자전거 타고는 내가 한 두 서름을 갔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끌봐야지 이거 뺄 수 있나 내가 내 실력으로. 홍영가든 홍영폭포 옆에 있는 거죠. 이 소사마을은 왜 마을버스가 없지? 응?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마을버스는 있어야지. 우도 암으로 가는 길이죠. 홍련폭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산길로 트레킹 중입니다. 나는 이게 진달래인 줄 알았더만 창꽃이라 그러더라고. 창꽃이 지고 난 뒤에 진달래가 핀다 그러더라고. 하염없이 나간의 서름중을 하고 있습니다. 소산마을 1km 곰내제 생태터널 1km에요. 1.5km 버스 정류소 0.8km 이 길이 곰내제 생태터널 가는 길입니다. 소사마을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소사마을 비까지는 얼추 왔네요. 이게 임도 그러는 것도 힘이던데 이거 갈걸 이 고말린데 이거. 소산마을 빕니다. 여기서 소산 풍경소로 또 걸어가야 돼. 자, 풍경소로 쪽으로 올라갑니다. 풍경속으로 셀프 쉼터가 아주 8,6m 가야 됩니다. 이 깊은 곳에 사람들이 차도 온다고요. 와. 네? 이 도로 상태도 안 좋은데도 뭐그 대단하다 차 없더라고. 참. 참 그래 보면 신기합니다. 미나리는 어디 가도 다 자기 것이 운조래. 기장 웅천지구 임도. 여기 임도는 참 잘 되었어요. 소산마을 입구 버스 정류소에서 여기까지 2km 노는데 1시간 9분 걸렸다 그러네. 워낙 그림이 다르니까.
홍사가 하지. 풍경 속으로 이전편은 참 안 덧붙여 놨습니다. 고마해. 마을 안길에 차가 무지하게 다닙니다. 웬만한 지방에 간선도로만 다닌다. 이곳에 또 온다. 많이 다닌다, 많이 다니. 아, 먼지 다 날립니다. 참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녀. 또 내려옵니다. 참 풍경 속으로는 많이 덧붙이 났다. 드디어 진짜 들물이 왔네. 들물입니다, 이거. 이 바로 밑에가 풍경 속으로죠. 풍경 속으로 힐링 팜 셸프 카페가 100배. 아, 단지 욕으로 갔다. 이 몇 백개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 왔으니까 풍경 속으로 그리고 옵니다. 풍경 속. 소도 방지 소뚜껑 고기랍니다. 현재 3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3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임도는 내가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네. 자, 이제 들머리에 올라갑니다. 유튜브 보면 여기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금은산을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 나는 끌고 치고 그래까지는 안 한다. 이제 못해. 자, 햄스 따라 계속 올라야 되죠. 저렇게 이런 길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간다. 아, 나는 못해. 자, 여기서 조금 쉬고 허기를 보충했으니까 출발을 합니다. 여기 자전거 타이어 포시가 있네. 아, 이런 길을 끌고 전기자전거라도 익으면 되나? 하, 참 대단합니다. 하, 여기도 이 풀 자체가 엄청 미끄럽겠다. 내려올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야, 이런 길을 자전거를 끌고 들고 간단 말이야. 여기 임도는 잘 돼 있어. 임도 표시가 나죠. 진들라가 요 땅 하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올라온 길이 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고요. 이 자체를 소산벌이라 그러구나. 여기가 진달래 군락지다, 야. 진달래 군락지라. 이게 바로 화약고다. 이마 불씨마 이거 티 딱 하면 다 붙어보겠는데. 응? 아이고. 옹녀봉 5,6m. 이 옹녀봉이구나. 기장 옥녀봉 해발 500m 지났어요. 금운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나무가 잘리 나가구나. 여기 이런 길을 자전거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여기로 내려가면 안 해. 저기 또 뭐 금운산에 가면 또 끌을 봐야 된다 이거. 아, 그거 왜 그래? 나게 많이 깔렸다. 이거는 새로 개척한 길인데, 응? 새로 개척한 길이야. 자전거를 이런 데까지 타고 간다. 뭐 전기 자전거는 뭐 가능하겠는데, 이 힘든 것을 왜 할까? 하기야 뭐 그걸 즐기잖아. 검은산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아, 나게 많이 살았습니다. 이 길도 개척한 길이네. 여기가 정상이구나. 조망은 없어. 조망은 없습니다. 조망은 없습니다. 545m.
이 길이 중리마을로 내려가는 겁니다. 조망은 제로. 자, 예를 들고 물러갑니다. 예. 소망은 없지만은. 자, 이 길로 가야 철마 중리마을로 가겠죠. 가자. 이 검은산은 어렵지가 않은 산입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어. 내가 어렵지가 않다 하면은 그만큼 좀 수월한 사이라고 보고 됩니다. 이 금웅산의 아쉬움은 이정표가 안 보여. 네. 이정표가 너무 박식합니다. 장꼬딩어는 먹어도 된다 그러던데. 이 먼지 바람에 이거 뭐. 현재 5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3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5km. 소산마을 버스 정류소 있어. 소산마을, 소산벌, 옥녀봉 찍고, 금웅산 찍고, 하산중 지금 5km이네요. 좋아요. 이 금웅산 산행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그냥 걸으면 됩니다. 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틱을 자꾸 이 딛다 보면요, 이게 풀림이 될 수가 있어. 네, 중간중간에 이거 점검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푹 내려가지고 앞으로 거꾸로 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유의해야 돼요. 예. 이정표 하나 없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옥녀봉에 거의 달아. 참 박식하다. 현재 6km를 트레킹했네요. 아, 여기 묻으면 대기 볼라고 해놨다. 어? 왜 이렇게 볼라고 해놨지? 공분을. 우와. 너무 볼라가다. 이 금웅산 산행은요, 내가 소산마을에 올라왔잖아요. 이 루트대로 해야 고생을 덜 해. 이 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 이거 뭐, 필도 길고, 왜 묻겠는데? 소산마을에서 오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네. 이정표가 하나 없으니까 이게 어디로 날머리가 되는 건지 내려가봐야 알아요. 나는 이 길로 가면은 중리마을로 하산하는 걸 알고 내려가거든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은 앞에 도로가 층간 산업농가 이렇게 해요. 저거를 넘어가야 되겠지. 이 지상에. 그러려면 굴다리를 넘어가야 되겠죠. 분명히 굴다리가 하나 있겠죠. 오늘 스틱은 정말 잘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유용하게 쓰이네. 내리막길에는 막 그저그마입니다.
들머리 나머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여기 터널이 굴다리가 있네요. 이리 왔다 하면 정상이네. 예.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단 산업로가 맞을 거예요. 나도 초인길이라서. 이게 애매하겠는데? 애매하겠어. 아, 이 방면을 보면 애매하겠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다, 야. 이거 중앙선 아래로 가야 안 되겠나. 아, 시원하다. 이렇게 되네. 이 뭐 마을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면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예. 이렇게 가 굴다리 넘어가야 돼요. 예. 계속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여기 헷갈리겠다. 알바하겠다. 정황상 마을까지는 제법 되겠는데, 응? 굴다리 들머리까지. 근데 이정표 하나 없어, 문제는. 응? 이정표 하나 없어. 이정표가 없는 산이 있으니. 야, 저 굴다리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도 쉽지만 않아요.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겠어. 야, 마을까지도 한참 가겠는데. 이게 어디로 올라간지, 어디로 오는지 도대체. 여기도 길이 또 갈리요. 안 되겠다. 내비 한번 보자. 와, 너무 우측으로 내려버렸네. 철마 면사무소 쪽으로 내려버렸다. 아, 이래가야 면사무소네. 나는 중리 마을로 했더만, 아, 참. 좌측으로 가야겠구나. 나는 우측으로, 그래. 이정표 하나 보이더라. 그래도 모르고, 참나. 뭐 이래? 너무 우측으로 내려왔어. 참나. 아, 이 길로도 산으로 가진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 틀었어. 우측으로. 아, 우측으로 너무 틀어가 봤어. 자식끼리 있긴 있더라고. 아, 그걸로는 빠져야 되구나. 이정표가 없으니까. 응? 이정표가 없으니까.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뭐. 여기가 와이어네. 응? 와이어로 나무를 했어. 뭐 이정표가 있어야지. 와이어라, 와이어. 아휴, 어지러워. 날무리 해도 날무리 했으면 된 거 아이가.
여기서 잘 못 냈네. 예? 여기서 좌초로 가야 되는데. 아, 그랬구나. 좌초로 가야 되는데. 이 YMRF 가는 게 코스가 있어. 아, 그렇구나. 저 금은사 밑에 3번에서 잘못했어. 예. 아니, 이정표가 없으니까. 이정표가 없으니까. 화장실 좀 가야 되겠는데. 농촌 체험 관광 지원센터. 의했던 간에 와이어리로 하산을 했습니다. 소산마을 버스정류소에서 소산벌, 옥녀봉, 금웅산 그리고 이 와이어리까지 내가 충리마을로 하산을 했는데 아니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뭐 알 수가 있나 가는 거야. 아이, 중간에 내가 맵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농촌 체험 관광 지원센터. 잘 지났네. 와이어 노인정. 마을 해안이죠. 와이어 이 동네도 부자들만 사는 것 같아. 집이 다 고급져. 저기 금웅산 아닙니까? 아, 내 차. 이 철마면 행력 보기센터니까. 효마을. 아, 이거 도시가시다 되구나. 마을. 아니 부자 마을 같아. 집에 오니까. 아, 여기 고래자기가 많이 출두했다 그러네요. 아, 여기